야, 너는 취업 걱정 안 되냐? 생활비 슬슬 빠듯해질 때 됐을 텐데. 뭐 계속 알아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든 잘 되지 않을까? 크크. 야, 너는 취업 걱정 안... 아, 진짜 미치겠어요. 그것 때문에 요즘 밤에 잠도 못 자. 만약 이대로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? 오늘 휴일이니까 12시에 점심 먹고 2시에 영화 보러 나갔다가 4시 반에 친구 만나고 집 오면 7시쯤 되겠군. 오늘 휴일이니까 흠. 일단 컴퓨터부터 키자. 앞으로는 밖에서 먹고 와야겠군. 아니, 무슨 버스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마실 거를 못 먹게 해. 뇌가 비었나? 우리 부서 담합을 위해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한번 갑시다. 하하! 당연히 가야죠. 아, 겁나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지. 아, 저 토요일에 결혼식 있어서 담합 같은 소리 하네. 제가 시간을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? 며칠 동안 이거 붙잡고 신경 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너가 웬일이냐? 집에 틀어박혀 있고 크크. 크크, 뭐 그런 날도 있지. 너가 웬일이냐?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다 오고. 아, 개피곤해.